밖에 나가요. 베이비. 아미. 아미. 어제 꽃게를 삶아 먹었거든요. 근데 이사벨은 못 먹었어요. 이게 애기들이 꽃게 알러지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. 아, 꽃게가 아니고 대게구나. 네. 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안 줬거든요. 그래서 주말에는 응급실이 바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기다렸어요. 그래서 지금 조금씩 주면서 반응을 한번 보려고요. 이사벨, 와봐. 아, 아세요. 아, 아, 싫어? 지금 한 다섯 조각 정도 준 것 같은데 괜찮네요. 근데 조금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물에 알러지기가 올라오는지. 예전에 땅콩 버터 먹인 적 있거든요. 빵에 발라가지고 알러지 반응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때 응급실 갈 뻔했어요 진짜.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응급실이 너무 비싸요. 한번 갈 때마다 기본이 10이에요 그냥 응급실 가는 게 100달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응급처치 한다던가 간호사가 뭘 하잖아요. 그럼 플러스 알파예요, 알파. 그래서 얼마나 올지 몰라요. 그냥 기본 나중에 뭐 보면은 1000달러 나올 때도 있고. 그래서 응급실 가기도 겁나요 여기 솔직히.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국이 진짜 그런 쪽으로는 안심이 되죠. 응급실 가도 솔직히 뭐 안 비싸잖아요 미국에 비해서는.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게가 3파운드에 30달러인가? 원래 그렇게 하는데 할인 받아가지고 25달러 냈거든요. 진짜 대게는 3년 만에 먹었구나. 3년도 더 됐네요. 한국에서도 대게를 잘 못 먹었거든요. 비싸서 못 먹었는데 와이프가 대게 한번 먹어보자고 샀더라고요. 먹을만해요. 식당 같은 데 가면은 1인당 30달러 내야겠죠 기본이. 거기다가 뭐 팁 내고 하면 40달러.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비싼 것 같아요. 살이 꽤 있어요. 냉동인데도 살이 있어. 꽤 많이 나왔어요. 다리 두 개 뜯었는데 이 정도 나왔어요. 이사벨. 이사벨. 조금만 섞고. 따라라라. 따라라. 따따따. 따따따. 따베린다, 이리 와봐. 참기름 좀 넣어줄까?
소주 아니에요. 참기름이에요. 그림 그려놨네. 여기 봐. 그렇지. 아이치. 그림 그리고 놀고 있어. 아빠 저기 정리하고 올게요. 응? 그림 그리고 있어. 먹지마. 알겠지? 그 뭐 있나? 어, 일로 와. 저 쓰레기통 넣어. 일로 와. 옳지. 쓰레기통 여기. 옳지. 제발 개구리! 개구리 개구리! 일로 와봐. 개구리 있네. 개구리. 응? 개구리 개구리.